자, 두 개 감아서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제가 괌의 길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네. 올해 이렇게 건조를 시킨 괌액이고요. 아,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이 괌액은 여러분들 포항의 정직한 수산이라는 곳에서 보내주셨어요. 오늘은 여러분들 협찬을 받은 내용입니다, 여러분들. 따로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하는 품목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쏴쏴쏴. 여기 사장님께서 어멍길이라는 형님이신데 제 방송 라이브나 이런 거 좀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. 몇 년 동안 너무 저를 좀 사랑해주시고 제 엄청 오랜 팬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곳이에요.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정말 또 자신있어 하시고 네,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오늘 좀 촬영을 좀 제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. 이 초장을 직접 담그신데요. 수제 초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내주시고 아까 요거 맛을 좀 봤거든요. 방송 하기 전에 너무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쏴쏴쏴. 야,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기름 쫙 기름질이 기름 쫙 쪄가지고 오. 야, 기름 묻어난 거 보이세요? 이게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. 먼저 괌액인 김이죠. 이 꽁치로 이런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다니. 이걸 개발한 포항꾼들은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살짝 기호에 따라서 이제 초장만 살짝 찍어 드셔도 되고. 이걸 좀 비려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. 이게 비린지. 아, 고소하고 진짜 맛있는데? 김에 한 번 더. 아니 아까 이거 접시에 담아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팩을 두 팩을 보내주셨거든요. 방송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한 팩을 거의 다 먹었어요. 와. 아, 그리고 괌액이는 역시 물미역이죠. 여기다가 기호에 맞게 채소 같은 것도 조금씩 넣어주고. 와. 미역 특유의 깔끔함이 이 기름진 느낌이랑 싹 어우러져가지고 이건 뭐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미 지금 미치고 계실 것 같아요. 아, 소주 한잔 해야지. 아, 쏴쏴쏴. 자, 이번에는 채소에 한번 싸먹어 볼까요? 겨울 배추도 맛있죠. 큼직하게 해가지고 배추 쌈 한번 해봅시다. 이 기호에 맞게 이렇게 쪽파 같은 것도 딱 넣어주시고. 물론 자체로 김만 싸먹은 것도 굉장히 맛있는데 이 아삭한 채소랑 해가지고 같이 씹는 요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요렇게 쏴쏴쏴. 정말 여러분들 이 괌액이 있는 이 기름이 몸에 딱 들어오잖아요. 뭔가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그 풀리지 않은 갈증이 있었어. 그 갈증을 이 괌액이 기름이 싹 해소를 시켜준 것 같아 지금. 쏴쏴쏴. 오버한다고 생각할까봐서 감탄사를 안 하려고 해도 가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정말 완벽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. 자, 두 개 감아서. 아삭하게, 이걸 넣자.
와, 줄긴 또 줄기 나름대로 느낌 있네. 이 미역도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, 이 과메기의 이 기름도, 예,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보니까, 이것도 혈행 개선에 좀 도움을 주고, 아유, 또 아삭하고 맛있죠, 앞에. 아, 이 배추의 약간 깔끔하고 시원한 이 고소함이랑 과메기의 기름진 고소함이 만난다. 오늘은 좀 먹는 모습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아, 너무 맛있었죠. 사사사. 아, 쏴쏴쏴. 배추에 한 번 더 쏴쏴. 아, 진짜 이거 과메기만 드시기에 좀 비리시다는 분은 이 채소 이런 걸로 꼭 같이 싸드세요. 1도, 전혀 1도, 비린 맛, 1도 없습니다. 0.1도 없어요. 아, 저 배추랑 해갖고 먹으니까 저 깔끔해지고 진짜 맛있는데? 그 쪽파가 또 들어가니까요. 개운한 느낌까지 딱 살면서 너무 좋아요. 파릇파릇한 봄동. 여기도 좋고. 쏴쏴쏴. 아유, 큰 배추에다가. 맛있어. 쏴쏴쏴. 아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과메기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이제 과메기 시즌이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댁에서 한번 시켜 드셔보시는 거 어떤가. 여러분들 잡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투자요?